미르 에센셜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 에센셜오일은 학명이 커미포라 멀라입니다. 나무에 상처를 내면 연두란색의 그 수액이 나오고 이 수액이 굳어지면 이렇게 아주 진한 갈색, 붉은빛을 도는 갈색으로 이게 변합니다. 이 물약으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약간 발삼향도 나고 첫 향이 좀 매운 듯한 향기가 나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면 나는 항생제 냄새도 좀 나고 굉장히 오묘하고 다양한 향기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미르 에센셜 오일이죠. 자, 효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미르 에센셜의 성향이 약간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뜨거운 피부에 발랐을 때이 피부가 차갑게 식혀지면서 피부에 탄력이 생겨요. 이 미르를 많이 사용하는 피부들이 특히 노화 피부, 또 갈라진 피부, 또 튼살을 예방하거나 또는 피부가 거칠거나 할때 미르 에센셜 오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클라리세이지, 제라늄, 또는 뭐 라벤더, 미르 이렇게 이제 브랜딩해서 에센스나 크림으로 사용하셔도 노화 피부와 열이 나는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피부에 잔트러블이 생기고 약간 가렵기도 하고 따갑기도 할 때도 미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합니다. 또한 이 미르가 독특한데요. 출산을 돕는 역할을 해요.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산할 때 미르 에센셜을 사용하게 되면 자궁의 수축이 돼서 출산의 고통을 조금 덜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한 이후에 산모의 자궁을 수축해주는 빠른 속도로 다시 자궁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예를 들면 산모들이 출산한 이후에 후배앓이를 하잖아요. 우리 산후통이라고 하죠. 이 산후통이 생겼을 때 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100ml 공병입니다. 네. 100ml 공병에다가 여기 조조바 캐리오일이고요. 동일량 3분의 1 정도 따르시면 됩니다. 따르시고 다음에 아보카도 동일량 3분의 1 따르세요. 자, 얘는 세인트 존 워트예요. 네, 우리가 하이페리쿰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천연 항생제로 사용하는 것이 세인트 존 워트입니다. 여기에 클라리세이지 8방울, 8방울 넣고요. 제라늄 에센셜 오일입니다. 자, 7방울 넣겠습니다. 7방울. 자, 그리고 얘는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입니다. 7방울 넣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미르 에센셜 오일 8방울 넣겠습니다. 8방울 넣습니다. 자, 8방울 넣고 얘를 잘 섞어서 드셔주시면 충분히 섞어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50번 돌려서 그 다음날 하루 24시간 정도 지나서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이고 3일 뒤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유통기간은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만들어진 걸이 산모가 후배앓이가 있거나 할때 얘를 본인 복부 손바닥에 따라서 배, 허리, 그 다음에 치골 있는 부위, 골반 있는 쪽이죠? 그 부위에 발라요. 자, 바르고
이렇게 뜨거운 허브볼을 찜통에다가 쪄요. 쪄요. 뜨거운 허브볼을. 그리고 찜질을 하는 거예요. 찜질을 할 때 방법이 어느 방향으로 눌러야 되냐면 바로 치골 방향으로 45도 각도 방향으로 복부에다가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 후피아리를 일으키는 그 오로가 배출이 잘 돼요. 제왕절개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 부위는 살살 누르고 특히 치골이 있는 부위에 허리와 치골 골반 있는 부위에 눌러주면 오로가 잘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지속적으로 발라주고 아플 때만 해주셔도 되고요. 하루 두 번에서 많게 네 번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얘를 몸에다가 지속적으로 바디 오일처럼 아침 저녁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자궁 속에 찌꺼기가 남지 않고 빠른 속도 한 일주일 정도면 다 빠져나갑니다. 또한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생리통, 생리불순 있을 때도 이렇게 브랜딩해서 배, 허리, 치골 있는 부위에 바르고 좀 아픈 느낌이 드는 곳에 그냥 꾹꾹 누르면 돼요. 그냥 꾹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생리통 있을 때마다 하셔도 되고 얘를 아침, 저녁 발라주게 되면 생리통이 잘 안 생겨요. 예, 그래서 미르는 특히 여성들의 생식기에 많이 관여를 합니다. 또 치질이 있는 분들 있으시죠? 치질이 있을 때는 티트리, 라벤더, 그 다음에 미르, 그 다음에 조조바. 1대1대1대1로 동일량 섞어요. 그리고 그것을 치질 있는 부위에 발라서 마사지 하듯이 그 치질이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많이 아프잖아요. 그 부위에 꼼꼼하게 발라요. 한 2-3분 정도 마사지 하듯이 발라서 안으로 집어넣어줘요. 자주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꼭 아침 저녁 두 번은 꼭 하셔야 합니다. 한 3-4일 정도 지나면 그 치질의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자, 또한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치석이 많이 낄 때는 티트리 2.5mm, 라벤더 2.5mm, 그 다음에 제라늄 2.5mm, 미르 2.5mm, 1대1대1대1을 넣어요. 그래서 10mm 만들어서 양치질을 하시거나 가그린을 하시면 이 치석이라든지 잇몸의 염증을 빨리 완화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염증이 굉장히 심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곳에는 거지에 한 서너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그 잇몸에 있는 곳에 붙여서 물고 계셔도 염증이 빨리 가라앉습니다. 잠재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태아 때부터 성장하면서 잠재되어 그 모든 정보들에 의해서 내가 향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 이 미르를 선택하는 여성분들은 보통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있거나 지금 갱년기 증상이라든지 불임이 있는 경우에 미르 향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임산부들이 이 미르를 사용하게 되면 자궁을 수축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이 미르를 가지고 뭐 입욕을 하거나 바디 오일에 바르거나 수시로 이것을 향기를 맡거나 또 먹거나 하시는 일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임산부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임신 중에 기미가 생기거나 또는 트러블이 여드름 같은 게 임신 중에 생기면요. 이 미르를 다른 내슈슈를 한 방울씩 넣을 때 미르는 이쑤시개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임신 중 또는 출산 이후의 피부 트러블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출산 후에는 양을 한 방울 넣으셔도 괜찮지만 임신 중에 트러블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 30ml 에센스 만들고 할 때도 이쑤시개 찍어서 소량만 넣어서 사용하시거나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미르는 무독성이에요. 그리고 무자극입니다. 액을 이렇게 발라도 문제가 별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피부에 대부분 안전하지만 꼭 이제 주의사항을 지켜줘야 되는 경우에는 임산부고요. 남성분들 사용하는 거 괜찮습니다. 남성분들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요. 항바이러스 작용이나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들이 있습니다. 잠재의식 향으로 이 미르 향을 찾는 경우에는 대부분
철학의 혼돈이 있거나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정립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철학적으로 또는 어떤 종교적으로 또는 어떤 성에 대해서 조금 철학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는 경우에 미르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